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굉장히 날씨 좋은 이곳 야외에 왔는데 이곳은 바로 지리산 인근 야산에 왔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색깔이 알록달록한 곤충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로 딱정벌레 이 친구를 오늘 찾으러 왔습니다. 전 세계 중에서 딱 지리산의 인근 자락에서만 살아가는 바로 상제 홍단 딱정벌레를 찾으러 왔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30년간 한 번도 채집을 하거나 만나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겸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우와. 우와. 여러분들. 오, 만났습니다. 와, 이 시기 무렵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또 가을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 어쨌든 만났습니다. 진짜 예뻐요. 얘네들이 펄럭펄럭 날면 이제 거의 요정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친구인데 대박이죠. 얼굴만 합니다. 얼굴만 해요. 상제홍단이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나왔나요? 오, 뭐 딱? 오! 여기 애기 뿌려도 있어요. 우와! 오, 진짜? 네. 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보호종 2급인 애기뿔 수동구리도 지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초장각이에요. 지금 뿔 보세요. 뿔. 오, 귀여워라. 야, 너 왜 보호종이니? 나랑 가고 싶은데. 그치? 와, 멋쟁이입니다. 멋쟁이. 일반 멋쟁이 딱정벌레인데 지리산 근방에서 나오는 친구들은 색깔이 되게 이뻐요. 우선 한 마리 잡아볼까요? 아, 얘가 오줌 싼 거 묻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얘네가 이런 식으로 산을 내뿜는데 조심해야 되고요. 산에 묻어서 망정이지 얼굴에 묻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냄새. 와, 냄새. 지금 잘 보시면은 오묘하게 색깔 다른 거 확실히 보이시나요? 대박이죠. 와, 근데 이 무더운데 따끔거려. 와, 이 친구도 안 파시네요. 오, 야, 밀리피드 크다. 이거, 야, 오, 나 이렇게 크는 거 처음 보는데? 오, 진짜 큽니다. 지금 보면은 손가락 한 이만한데, 한 이만한 밀리패드를, 오, 처음으로, 이런 걸 처음으로 보네요. 꽤 큽니다. 저 여기, 뭐, 넓적이 시체 있어. 넓적 사슴벌레, 수컷에 대가리 나왔네요. 아마 이 친구는 로드킬 당하고 나서 죽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여기 이런데 보이시나요? 제가 예전에 잡았던 친구랑 비슷하게 생긴 바로 개미 귀신이 이런 벽면에도 살아갑니다. 이런데 보면은 에알락 명주잠자리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끼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친구예요. 제가 아직 실질적으로 소개는 못 시켜드렸지만 이 지리산 자락 근처에 있는 이 에알락 명주잠자리 유충들이 이렇게 벽면에 이끼처럼 숨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존벌레나 이런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거려요. 이런 것들을 에알락 명주가 잡아먹으면서 살아가거든요. 한번 볼 수 있기를 찾아서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 넓적 암컷. 야, 여기 발색 되게 특이하다. 털이 왜 이렇게 많아 보이냐? 오, 나이스 샷. 오, 야, 이번에 톱사. 오, 야, 중형 턱이다잉. 오, 야. 아유, 야, 내려놔. 와. 바로 앞에. 우와, 야, 왜 이렇게 커? 바로 앞에 있어. 깜짝 놀랐다. 와! 와! 바로 앞에 와! 바로 앞에 있어. 야, 여러분들. 드디어. 드디어 물감으로 칠한 듯한 굉장한 비주얼을 가진 상제 홍단 딱정벌레가 나왔습니다. 야! 오, 우선을 발견. 오. 잠깐만. 와, 여러분들 지금 진짜 엄청나게 영롱한 색깔을 가진 친구를 만났는데요. 진짜 사이즈 엄청 크고 지금 이 친구가 암컷이에요. 지금 앞다리나 더듬이를 봤을 때 그렇게 두텁지 않은 거 봐서는 암컷입니다. 지금 여기 등의 점혈각 굉장히 아름답고 영롱한 색깔을 가진 친구 중에서도 좀 이쁜 색깔을 가진 친구가 나온 것 같아요. 좀 어두운 색깔 계열 친구도 있는데 이쁜 색깔을 가진 친구가 나와서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다. 와, 그리고 뒤이어서 발견된 지리닭거미로 추정이 되는 친구인데요. 여기 밟으면 조금 약간 발색이 하얀 거 보이세요?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이 지리닭거미의 발색 포인트인데 오늘 여기 와서 또 만나보아서
굉장히 영광이네요. 친구 뭐야? 야, 길가에 있어가지고 여기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으면 안 돼요. 호이. 상제홍단 딱정벌레는 이제 야간에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사실 상제홍단은 지리산에서만 나오는 고유종인데 보통 일본인들도 많이 와서 잡고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지만 저 태어나서 지금 처음 와봤거든요. 여기 한번 가볼까? 사실 길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면 안 되고 여러 명이서. 어디 있을지 몰라. 근데 보통 이제 딱정벌레 친구들이 이런 달팽이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불쌍하니까. 아휴, 저를 풀어주자. 예, 잘 가라. 와,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애벌레지? 오, 요. 야, 이 앞에 이게 뭐야? 독발사?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그리고 여러분들, 와, 도마뱀을 발견했는데 이 친구는 암으로 장지 도마뱀이라 해가지고 이 친구는 뭐 채집이나 사육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오, 발견했습니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도마뱀인데 너무 이뻐요. 발색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호, 꼬리도 이쁘고 꼬리는 리젠테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무늬가 이쁜 도마뱀을 만나봤습니다. 여기다 풀어주세요. 반대로. 오케이. 잘 가라. 여러분들. 이 딱정벌레 유충 나왔는데요. 이 친구가 상제홍단 아니면은 일반 멋쟁이 딱정벌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야, 너무 벌벌대. 먼지벌레 같은 것도 있는데. 파고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 친구가 나중에 이 친구가 성장이 되게 빠른데 나중에 제가 우화시키는 것처럼 나중에 멋진 딱정벌레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있다. 구슬공놀이 친구를 찾았습니다. 이 친구 배강류고요. 사이즈가 꽤 커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만 합니다. 귀여워. 야. 자, 여러분들, 어제 야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찾았는데 우선 성충은 아쉽게도 많이는 못 찾았습니다. 뭐 트랩을 묶거나 그런 방법도 있어요. 피폴이라고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피폴이나 이런 거 없이 순수 소소하게 관찰하고 있는데 유충이나 성충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많은 개체수를 관찰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끝까지 해볼게요. 얘도 되게 이쁘다. 발색이 이쁩니다. 가라. 와, 자, 여러분들 여기 지리닭검이 또 있어요. 너무 이쁘죠? 발색이 약간 하얀 색깔? 너무 이뻐요. 나만 이쁜가?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채집을 한번 열심히 해봤는데 나름대로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하산에서 오늘 채집 물품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산 레츠기릿!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채집 종료하였고요. 이렇게 채집 물품으로는 상제홍단 한 마리, 우선은 지렁이를 한 마리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멋 딱정벌레, 이 친구는 두 마리를 채집을 하게 되었는데 부채꺼나 굉장히 이쁜 친구입니다. 보라보라하고요. 색감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쁜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바로 여기 보이는 사진. 와,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색감별로 이제 물감을 칠한 듯한 생김새는 똑같지만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전역에서 곳곳에 살고 있고요. 요번에 채집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우리 같이 온 인원들이랑 골고루 나눠서 사육할 예정입니다. 뭐 노래기 밀리패드부터 매미나방 유충, 그 다음에 거북이 등거미, 그리고 아까 잡았던 상제홍단 딱정벌레 유충.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이 친구들도 사이클이 빨라가지고 한번 잘 키워볼 예정이고요. 이 친구들은 만약에 성충이 되면 번식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2편으로 보겠습니다.